리그에서 가장 큰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부산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창원 LG가 29-16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13점 차이의 점수 차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컸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도 역시 키가 진짜 많이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공략 보세요. 네, 했고요. 네. 자, 이준영. 아, 이준영 선수는 스피드까지 겸비하고 있는데 힘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좋은 위치로 패스 연결됐고요. 백보드 밑에를 맞췄지만 재차 잡아서 슈팅을 연결했습니다. 윤준휘의 득점입니다. 자, 윤준휘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이면서 득점을 올려줬고 김호영 선수가 지금 벤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절뚝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윤준휘 선수의 집중력이었죠. 그렇죠. 그대로 잡아서 네 넣어줬습니다. 자, 오늘 U12 LG의 전 경기에서는 이 노경민 선수가 지난 사직에서 있었던 경기 때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낮아 보였는데 네.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T 선수들은 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은 일단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리버스 레이업! 와서 리버스 레이업 보여줬습니다. 자, 이 김민성 선수의 부상에 네, 지금 트래블링이죠. 네. 자, 베이스라인을 찢어놓고 들어왔습니다. 정세영 선수 집중력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발로 넘어와주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없어요. 그렇죠. 다시 돌파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득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정세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네. KT의 득점 머신이에요. 얼굴을 좀 맞았는데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세영입니다. 정세영 선수 10개 대 8개인데요. 자, 그만큼 KT 선수들의 집중력도 상당히 돋보였던 전반전이었는데 네. 이 김호영 길었습니다. 네. 정민성 선수가 끝까지 한번 손을 쭉 뻗어봤는데요. 자, 이 장면이었죠. 네. 네. 지금은 굉장히 이석현 선수 가벼워요. 멋진 동작이었습니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의 색깔은 정반대인데. 그렇죠. 유로스텝. 멋진 득점 올려놨습니다. 네, 김호영. 김호영 선수의 완벽한 페이크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가 다소 길었고요. 자, 이 장면. 네. 김민성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페인팅 한 방에. 자, 수비가 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끝까지 경기를 김호영입니다. 또 한 번 멋진 플레이가 정립됐습니다. 네. 됐고요. 다시 볼까요? 와우. 자, 이번에도 김민성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김민성 선수 오늘 애먹습니다. 네. 김호영 선수에게 모비스한테 졌는데 다음번에는 모비스에 모비스를 꼭 잘 이겨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